거짓말. 거짓말은 늘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 거짓말이 있겠지만, 거짓말을 한것 자체가 난 유죄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지금 네. 혜경 씨는 무죄죠. 유죄, 우리 H유진 씨는 무죄. 그렇죠. 무죄죠. 네, 잘못이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계속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네. 생일 선물 못 받았다고 유학 간다고 거짓말한 친구,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노래는 FX 크리스탈과 루나가 함께 했죠? 날개를 펴고.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안혜경 씨와 H 유진 씨와 함께 라디오 법정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3부는요, G마켓,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 혜태 누상바와 같이 합니다. 물론 4부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유죄 무죄를 지금 따져야 되는데, 네.
문제가 네. 지금 몇 개 왔어요. 네네. 문자 많이 왔죠. 너무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죠. 네. 네,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아, 네. 네, 문자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9030님. 무죄죠. 오랜 기간 사귀어온 친구가 앙탈부린 건데, 그걸로 솔직히 유학 안 간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에? 4389 유죄입니다. 유학이 아니라 이런 사람 유배를 보내세요. 아이고, 참. 아니, 6431님, 무죄예요. 베프가 생일 선물을 안 챙겨주다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7780님, 유죄죠. 생일 선물 못 준 거 미안하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정확하대. 미안해 했는데 괜찮아 했잖아요. 아니, 진정한 베프라고 말이죠. 우리 9030님 말씀대로 유학을 안 간다고 했을 적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파리를 더 즐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정한 베프라면 4137의 이 말. 아무리 생일 선물을 못 받았다고 해도 유학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베프 사이에 당연히 거짓말 아니죠. 자, 두고 보세요. 5776님 무죄죠. 그 친구도 그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모르지 않았을까요? 와, 나 이분한테 정말 선물 주고 싶다. 내 임의대로 선물 안 돼요? 네. 아, 괜찮습니다. 참, 9126님 네. 우정은 시험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주는 것 퍼줘도 아깝지 않아야죠. 근데 와. 왜 우정은 시험하면 안 되면서 사랑은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거죠? 난 사랑도 시험 안 해요. 알겠어요. 전 그래요. 전 그래요. 그러니까, 네, 혜경 씨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안혜경 씨는 그렇게, 그렇지만, 네. 대부분의 우리들은 말이죠. 네. 안혜경 씨를 제외한 저희들은 말이죠. 네. 다 사랑도 테스트를 하고, 우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베프면은, 네. 테스트를 합니다. H윤 씨는 테스트한 성격,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재보는 스타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니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베스트 프렌드. 사랑하는 여자도 그렇고 사랑하는 친구도 모두 재본다는 얘기예요? 재보지는 않죠. 이래서 여자가 말싸움을 잘한다는 거구나. 자, 아 근데 난 H윤 씨 의견에 네. 약간 어느 정도 편을 들 수 있는 게 네네. 왜냐면은 정말 친하면 그냥 농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네. 또 그냥 뭐 내 생일은 나 유학 가. 뻥이야. 이런 거 뭐 괜찮잖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혜경 씨? 근데 이거 정말 진지한 거짓말이었잖아요. 사람을 너무나 깜짝 놀래게 하는 거짓말. 나 유학 가. 이렇게 진지한 거짓말은. 아, 그 경중에 사람의, 그렇죠. 따라서 중이 나 무겁다. 약간의 좀 이렇게, 조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짓말 중에 조금은 네. 이렇게 좀 가볍다면 괜찮은데, 사람이 심정을 울리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을 많이 너무 변화시키는 무거운, 심한 그런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내가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땐 크죠 그거는. 그럼요. 그럼 안 되죠. 아니, 안혜경 씨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근데 네. 이효리 씨가 몰랐던 거야. 난 괜찮아. 이효리니까.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자, 그럼 이효리 씨 말고 다른 사람으로 갑시다. 네. 뭐 H유진 씨 생일이에요. 네. 제 생일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MC몽 씨가 그냥 지나갔어. 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네. 네? 네. 연락을 안 하죠. 이건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MC몽 씨는 어떻게 그럼 대해요? MC몽 씨는 항상 늘 챙겨줍니다. 생일 파티에 못 오는 일이 있더라도 선물이라도 보내줍니다. MC몽 씨가 H유진 씨를 절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두 분은 혹시 생일 잘 챙기세요? 다른 친구들의 생일을? 저는 좀 챙기는 편이에요. 저는 미리미리 챙겨주고 저는 뭐 이렇게 선물도 많이 사주는 편이고 정작 제 생일은 저도 받는 거를 이렇게 저도 미리 내 생일이니까 뭐 어떻게 해줘라든가 뭐 놀러와라든가 파티 초대하든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저는 많이 좀 챙겨주는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유죄라고 또 그게 연결될 수 있고 네. H유진 씨는 잘 챙겨주는 저는 잘 챙겨줍니다. 근데 왜 무죄예요? 네? 아, 저는 잘 챙겨주기 때문에 잘 챙겨주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생일 선물 지금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잘 챙겨주는 사람으로서 잘 받아야 된다? 잘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를 거죠. 주면 하나를 꼭 받아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각박하게 살아요 세상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베프라면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요 사람이? 아니 들어보세요. 베프라면 베프라는 네. 타이틀이 그냥 네, 절친 네. 네. 절친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생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프라면은 마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필요할까 봐서 얘가 선물도 사놨잖아요. 그것은 치즈 두 조각. 그것은 알겠습니다. 겹치 한 분씩 한 분인데 H유진 씨 말씀하세요. 아,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한 이유는 말이죠. 네. 이 친구가 유학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예약을 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무척 컸죠. 만약에 유학 간다는 얘기를 컸지. 안 했더라면 네. 그런 어떤 예약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네. 맞아요. 그건 네. 맞는데 왜 안혜경 씨는 자꾸 나는 이상한 동현 씨가 네. 생일 선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을 받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 친구도 아닌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단지 그냥 난 재판관일 그날 뿐이에요. 하루 저 하루에 그냥 얻어먹기 위한